슬비가 온 날 버섯 종류를 많이 봅니다. 식용 버섯은 아니지만 사진 촬영 소재로는 좋습니다. 오늘은 매우 어두운 환경이라서 촬영에 조금 주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리다운 여인이 쓴 우산 모양으로 이름 모를 버섯과 이렇게 보잘 것 같이 보이는 버섯을 아름답게 촬영한 방법을 연구합니다. 카메라 앵글을 최대에 낮추어서 버섯 밑 모양이 보이게 합니다. 앞의 수평 구도보다도 수직 구도로 촬영하니 뭔가 좋아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촬영하여도 좋겠지만 촬영할 때 생각을 바꿔서 뒷배경이 산만한 것보다도 깨끗한 뒷배경 그리고 버섯이 확 돋보이게 하는 좋은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서는 조리개를 조금 더 열어 심도를 조금 얕게 더 주어도 결과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뒷배경과 그리고 우산 모양을 한 버섯이 다가오는 감성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서는 카메라 앵글을 최대 낮추어 촬영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야생화나 땅의 버섯 같은 소재를 좋은 배경 그리고 피사체를 좋게 보이게 만들기 위하여서는 카메라를 땅바닥에 거의 닿게 하여서 카메라 LCD 모니터를 보고 초점 핀과 구도를 보면서 확대를 시켜 촬영하는 것도 좋지만 촬영할 때 핀을 맞추기 위하여서 카메라 주핀을 이 부분에 집중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촬영하여서 재생하여 확대하여 보면 중심부의 버섯 핀은 잘 맞았으나 좌측 부분의 핀이 잘 맞지 않았고 우측 부분 핀도 맞지 않았습니다. 작은 버섯 여러 개가 각각 핀 위치가 맞지 않고 있으니 지금 촬영한 상태에서 조리개 심도를 조금 더 주어서 핀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리개를 조금 더 조이면 전부 버섯 핀이 맞겠다고 생각하지만 크게 많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설정한 조리개 이상 조이면 뒷배경이 더 선명하게 될 뿐 여러 개 버섯 핀을 맞추기 위하여서는 버섯 핀이 전체 맞는 범위 이미 설정한 조리개로서 본인은 전체 핀을 맞추기 위하여서는 앞 버섯 핀과 뒤 버섯 핀 사이 지점에서 녹색 부분에 핀 맞춤을 하여서 촬영합니다. 이렇게 앞부분 핀이 아닌 뒤편 핀 위치를 바꿔 전체 핀을 맞춥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 원리는 전 영상에서 많이 얘기 드렸습니다. 조리개에 대한 심도를 보기 위하여서 조리개 F8 마이크로 렌즈 60mm로서 눈금자 글자 100 부분 적색원에 확대하여 핀을 정확하게 맞추고 촬영하여 보면 녹색원을 기준으로 핀이 맞는 범위가 보입니다. 앞부분에 2mm 정도 핀이 맞는 범위가 보이고 뒷부분 3mm 정도 핀이 맞는 범위가 보입니다. 이 두 범위가 조리개 F 조정에 따라서 핀이 맞는 범위, 즉 조리개 심도라고 합니다. 핀 전체를 1이라고 가정한다면 앞부분은 5분위 정도 핀이 맞고 우리가 촬영한 핀을 맞춘 뒤편으로 5분의 3 정도 핀이 맞는다고 봅니다. 촬영 때 전체 1에서 5분의 2와 5분의 3 핀이 맞는 심도를 촬영할 때 사용합니다. 만일 핀을 맨 앞부분에 맞추면 5분의 3만 뒤편 핀 심도를 사용 촬영하게 됩니다. 전체 핀 맞춤은 처음 핀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조리개를 조일수록 핀 심도 범위가 넓어집니다. 조리개 F11 정도에서는
심도가 많이 되어 더 많은 심도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밀리스 같은 경우는 그냥 보이는 대로 촬영하면 된다지만 DSLR 카메라 경우는 이 점 핀 선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본인은 이 사진 경우 약간 뒤편에 핀을 맞추어서 조력의 심도를 조정합니다. 카메라 핀 맞춤 때는 조력의 심도 개념을 조금 아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보이는 앞부분에 핀을 맞추면 눈금자에서 보는 것과 같이 눈금자 5분의 2 앞부분 핀이 맞는 부분은 쓰지도 못하여 반조각 핀으로 전체 핀을 못 맞춥니다. 여러 개 우산 모양 버섯 전체 핀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전체 핀을 맞출 때는 맨 앞부분이 아니라 조금 뒤 버섯 부분에서 조리개를 조여가면서 전체 핀을 맞추는 방법을 매번 사용합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하여서 전체 핀이 잘 맞는 좋은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서는 카메라 핀 맞춤은 전체를 봐야 합니다. 이 사진은 지금 위치에서 전체 핀을 맞추기 위하여서는 앞과 뒤 버섯이 다 같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는 우로 조금 이동하여서 전체를 보면서 촬영하면은 이런 사진을 촬영하게 됩니다. 산에 가면 이런 보잘것없는 버섯을 좋은 사진으로 촬영하고 싶으면 카메라 앵글을 무조건 최대로 낮춰야 좋은 사진이 됩니다. 야생화를 촬영할 때 카메라를 최대로 낮추는 것을 매번 얘기 드리지만 촬영 카메라 앵글을 최대로 낮추어서 촬영하는 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뒤 배경이 시원하고 깨끗하며 버섯은 우산 모양으로 좋아 보입니다. 부슬비가 오고 안개가 있는 날 카메라 노출은 저조도로 카메라 감도 ISO 640을 맞춰도 셔터 속도는 15분의 1초밖에 안 나옵니다. 조리개 F와 앵글 사진 앵글 크기 ISO 감도 촬영 모드는 A모드 조정이 다 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셔터 속도 15분의 1초입니다. 낮은 삼각대를 이용하여서 촬영은 셀프 타이머를 2초 후에 촬영되게 합니다. 셔터 버튼을 누르고 2초 후에 촬영되게 하는 셀프 타이머 2초 정도로 촬영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촬영하면 되지만 대부분 접사 촬영은 낮은 앵글로 촬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꼭 마이크로 렌즈로만 접사 촬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각 렌즈를 이용하여서 촬영하는 경우가 더 좋을 수도 있기도 합니다. 광각 렌즈도 조리개를 열고 낮은 앵글로 촬영하면 좋은 감성 사진이 나옵니다. 낮은 카메라 앵글 촬영은 LCD로 보면서 확대시켜 핀을 맞추어도 좋으나 노후 앵글 촬영 때 직각 뷰파인더로 보면서 핀 맞춤이 더 정확합니다. 보통 곤충도 은근감과 곤충 상태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하여서는 카메라 앵글을 최대로 낮추어 촬영할 때가 많습니다. 작은 꽃이나 곤충 모두 낮은 카메라 앵글이 매우 좋습니다. 사진 촬영은 방법 기술이 바탕이 되어야 좋은 이미지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개미가 먹이를 이동하기 위하여 협심하여도 먹이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으로 알고 다시 협심하여 먹이를 이동합니다. 본인이 이 영상을 하는 이유는 나 자신 세월 보내기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지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접사 촬영 방법을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만족합니다. 감사드리면 이만 마칩니다.